더 들어가면 이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요. 11번 저스티스 카드입니다. 우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카르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카르마는 우주 보편 법칙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정의란 인간의 레벨로 보는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피디님을 때렸어. 빵! 빵! 때렸어. 그러면 옆에 있던 이사님이, 아라온 애가 김 피디님을 때렸네? 그러면 아라온 애도 맞아야지? 아라온 애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낮은 차원의 인간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카르마는 인간 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주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카르마를 받고 지고 살지만 그 카르마를 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카르마 업을 진 업을 받게 되는 거는 인간의 레벨의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레벨의 생각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카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뭐냐면, 자, 그래서 내가 카르마를 받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배워야 돼요. 카르마를 받는다기보다는 카르마를 없애는 가장 좋은 거는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래요. 네.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죠. 정말 다 내어줄 수 있는, 뭐, 크라이스트가 될순 없지만 인간들이. 그분처럼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진짜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에게도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카드는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라우나가 그렇게 했어. 막. 뭐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진짜 잘하고 나를 희생했어. 그 다음에 뭐가 돼? 그럼 죽나? 아니에요. 나의 모든 카르마와 모든 과거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죽는 카드가 아니라 나의 과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새로 솟아나는 강이 된다. 그 태양처럼 다시 이제 떠오르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그 변성의 카드가 13번 이 카드예요. 되게 좋은 카드예요, 이 카드는. 자, 2단계, 이두 번째 레벨에서의 이제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14번 템퍼런스입니다. 자, 2단계가 맞추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죠. 그 다음 사이클은 우리가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 물론. 하나님과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게요. 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14번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절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설탕하고 뭐 염분하고 뭐 이거를 절제를 해야 돼. 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이퀄라이저를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더 채우고, 내가 싫어도 더 채우고, 너무 과한 부분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라이저 맞추는 것처럼 얘는 올리고 얘는 내리고 이래서 정말 그 적절한 이 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템퍼런스예요. 이 영혼육의 모든 이 템퍼런스, 절제를 해서 모든 그게 이제 이퀄라이저처럼 잘 맞아야 우리는 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낸 게 이제 이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더 배우고요. 그 다음에 더큰 정말 우주적 레벨로 들어가서
마스터가 될수 있는 그런 단계, 아데프트가 될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